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구경수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뭐 하는지 까먹었어.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부흥이 되게 하시고 저희 지금 매일 모여서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힌담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축복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계속 갔습니다. 오늘 구경수 부흥회인데요. 오늘은 되게 어려운 개념을 배울 거예요. 오늘 되게 어려운 개념은 분사구문을 배울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분사구문. 분사구문이에요. 요거.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자, 일단 요 여자가 하고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뭘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네. 그치고 지금 또 뭐 하고 있어? 어렵다. 그런 거 어려워. 책상에 팔. 이거 영어로 생각나면 큰일 난다, 이거. 안경을 들어 올리고 있어요. 이건 책상이 아니라, 이거 뭘까, 이거? 소파인가? 소파? 일단은 카우치라고 하자, 카우치. 소파라고 안 하고 영어로는 카우치라고 그래. 자, 있는 거 다 한번 묘사해보자. 이거는 뭐지? 이건 her glasses. her glasses. 머리는 똥머리 하고 있어요. 여자니까 일단 똥머리 한 여자 해보자. A woman with her hair in a bun 했지, 그치? Her hair 어디 안에 있어 이게? In a bun. 어디 안에 갖고 있다고? Bun 안에 집어넣었어. In a bun, 그치? With her hair in a bun 넣었어. 이제 여자는 했다. 여자는 누구라고 여자? A woman. With her hair in a bun 했어. 자, 여자가 하고 있는 거 일단 볼게. 핸드폰을 보고 있죠. 핸드폰 동사로 뭐라고 그래? 보다 뭐지? Look at. 그죠? 핸드폰을 꼬라봤다는 거야. 꼬라봤다. 더 자막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Stare at이죠. 자, 일단은 안에 하는 거야. 자, 안경을 올리고 있고 아까 뭐라고? 팔을 어떻게? 개개고 있다. 그 무슨 말이야? 기대고 있다. 아, 그지. 기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좀 어려워. 팔을 대고 있단가요? 이거 정확히 팔은 영어로 뭐야? Arm이죠, arm. 무슨 left야, right야? Right arm이네. 누구 이거 이 팔은 그녀 거야, 누구 거? 다른 사람 거야? 그녀 거니까 her right arm이네. Her right arm, 그죠? Her right arm. 어디에 붙이고 있지? 그치, 나 이렇게 써야 돼, 그죠? 지금 카우치에 팔을 개 대고 있다 뭐라 그랬어요? 소 대고 있다, 돼지 대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동시동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쓰면 돼? 눈을 뜬 채로가 뭐였지? 눈을 뜬 채로? With his eyes open 였잖아요. 자, 지금은 사실은 뭐야? 우리가 영어를 다 배우고 왔잖아요, 앞반에서. 지금 이게 다 프랙티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써야 되죠? 그죠? 우리 앞에 다 배운 거야, 지금. 앞에서 지금 영어 부흥회 끝내고 올라오신 거예요. 영어 부흥회 끝나고 우리가 미정령! 믿음으로 정복하는 영어 교실을 끝내고 이제 올라오셔서 이걸 배우시니까 미정령에서 배운 표현을 웬만하면 다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동시동작은 뭘 썼어, 앞에서? With. 그래, with를 썼어. 자, with her right arm. 이렇게 하면 되겠냐? With her right arm 어디다 붙였어? On the couch.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붙이면 되네. A woman with her hair in a bun, with her arm on a couch 쓰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죠? 복잡하게 하고 있잖아, 그죠? 하여튼 다른 거. 또 뭐 했어, 이 여자 지금? 놀라고 있다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동사만.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것만 할게요. 자, 기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기대다가 뭐지, 영어로? Lean on. Lean on me. 힘들 때 나한테 기대봐. Lean on me. 그죠? Lean on me. 이 노래 있어, 노래는. 그죠? 마이클 잭슨의 Lean on me라는. 그죠? When you need someone. Lean on me. 그죠? 네가 누군가 필요할 때 When you need someone. Lean on me. 하는 게 있어. 그죠? When you need someone. Lean on me. 재밌어? 야, 웃기게 해야 돼. 미안해. 자, 개그 콘서트. 그죠? 웃기게. 야, Lean on me. 그지? 그 뭐 어디에 지금 기대고 있어? Lean on the couch. Lean on the couch. Lean on the couch.
하면서 이 여자가 지금 뭐도 하고 있어? 지금 입도 벌리고 있네, 그죠? 어, 입도 벌리고 있으니까 동사로만 하면. 이거 지금, 이거 입 벌리는 걸 그냥 with로 쓰면 with a mouth open이잖아. 그죠? 근데 동사란 뭐야? open a mouth죠. open a mouth. 그지? 어. 자, 일단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것만 해볼게. 어.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제 할 거 안 하고 놀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기도하라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자, 동사만 생각해볼게요.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 자, 글래스 올리고 있죠? 올리다 뭐야, 올리다? 어, 리프트. 그죠? 리프트. 리프팅이죠? 리프트. 리프터? 리프트 업 글래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글래스를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리프트 업 글래스 쓰는죠. 그러니까 이건 레이즈로 할까? 레이즈? 레이즈 올리다? 레이즈 어 글래스? A little bit? 어, 많이야? 조금이야? A little bit. 어, 그럼 a little bit이네. Lift a glasses a little bit. Raise a glasses a little bit. 그 누워있으니까 뭐 해도 돼요? Lie. 그지? Lie on the sofa. 그지? Lie on the sofa. 아, 이거 couch, couch. 소파는 되게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couch. Lie on the couch. Lean on the couch. 그럼, 자, 이 여자가 하는 것만 해. 동사만 해볼게, 시작. Lift 뭐야? 이거는? Lift a glasses. 이거는 뭐야? Open a mouth. 이건 뭐야? Look at the cell phone. 그 look at the cell phone. 또 뭐 있었지? Lean on the sofa.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얘가. 지금 얘가 한 동작만 하니 여러 동작 하고 있어. 아,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여러 동작 하고 있죠? 그죠?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는 거를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지랄이죠?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동작 하고 있어. 지금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걸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를? 분사구문. 굉장히 유용한 건데요.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디? 마가복음에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영작을 진짜 많이 할 수 있어. 자,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자가 지금 주되게 하고 있는 건 뭐 같아? 일단 해볼게. The woman in the glasses. 뭐야? The woman? 누구라고? Woman? 어떻게 했어야 돼? Woman? Woman with the hair? 어떻게, 왜 이래? 어, woman with the hair. 자, 뭐라고? 여러분이 날 도와줘. 시작 뭐라고? The woman? A woman. With the hair? With the hair? In a bun. Hey, in a bun. Okay, in a bun. A woman with a hair in a bun이야. 여러분 생각한 게 이 여자가 진짜 하고 주된 행동은 뭐 같아? 주된 행동은 일단 셀폰을 보고 있는 거지. 셀폰 보면서 뭘 봤어? 지금 놀랬어 지금 그죠? 와 놀랬어.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뭘 보고 놀랬을까? 거울. 뉴스에 거울인가? 그렇구나. 자기 얼굴 보고 놀래. 그래. 와 그래 수업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지? 이게 거울이구나. Looking at herself네 그죠? 자신을 보면서 놀란 거지 뭐야? 이렇게 생긴 게 다 있어? God made a mistake.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자, look at, 일단 look at이죠, look at. Look at. Look at. Look at the cell phone이죠. Look at the cell phone. Cell phone, cell phone 장소 한번 해볼까? 자기 눈앞에 있지. Before her eyes죠, 그러면. Before her eyes. 썼어. Before her eyes 썼어. 그죠? 했죠?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쓴 다음에 보면, 이 여자가 지금 루켓을 하고 있지만 다른 동작도 많이 하고 있죠. 네. 다른 동작도 많이 하고 있죠. 네. 다른 동작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콤마 딱 찍고 여기서 다 ing 넣으면 돼요. 뭐 하고 있어 지금? Opening her mouth야. 뭐 하고 있으면서 입 벌리면서 그죠? 그 다음에 뭐야? And 또 뭐 했어? 기댔지. Leaning on the sofa, 뭐라고? couch. leaning on the couch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콤마 찍고 주된 동작은 이렇게 쓰고요. 어? 그 나머지 이 여자가 하고 있는 동작은 콤마 찍고 ing 하시면 됩니다. 자, 그녀가 보고 있다. 입 벌리면. 자, 원래 이거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앞에서는? 동시 동작을 뭘로 표현했어? with a mouth open 이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야? 콤마 찍고 ing 도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시 할. 가볼게. 자, 두 명이 있어. 여기는 한 명이 있어, 두 명이 있어? 두 명이 있어. 자, 남자 한번 묘사해볼게. 여자 묘사해보자. 자, 여자가, 자, 주된 동작은 이 여자가 커, 이 남자가 커? 남자. 남자로 갈까요? 남자가? 남자 뭐 하고 있어, 지금? 양치지요. 양치하는 게 뭐지? 브러쉬. 그죠? 브러쉬. 자, 과거로 갈게요. 브러쉬로 갈게요. 과거로. 브러쉬, 누구냐? 이거 뭐지? 브러쉬 스티스죠. 브러쉬 티스 하고 있어. 그죠? 브러쉬 티스. 얘가 주된 동작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남자.
남자 어떤 남자야? Confident man. 아우 좋아. Confident man. 오케이 좋아. 다른 거. 이 사람 묘사해봐요. 어떤 명작이야? 이거 뭐 입고 있니 지금? 타이 입고 있네. 타이 그지? 타이를 어디 하나 다 입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걸 뭐라 그래? 베스트 그지? 베스트 안에다가 타이를 맸죠? 그럼 그거 해볼게. A man. A man. With a 그지? With a 타이. 어디다 놨다? Inner. 그렇지. Vest. 그럼 끝나는 거야. 그죠? Inner vest. 조끼 안에 타이 입은 남자. 그죠? A man with a tie in a vest. 나네? 어, 나. 어. 아, 역시 마가복음이 좋아. 할렐루야. 문법시험 나 막 이러고 있다가 뭐 이러다가 막 하면 아 이러다가 마가복음 하니까 그죠? 이건 공부 재밌게 배워야 돼, 그죠? 공부 재밌게. 자, a man with a tie in a vest야, 그죠? 됐죠? 아, 뭐 하고 있어 지금? 닦았다. Brushed his teeth야. His teeth인데 지금 그거를 하고 있을 때, 그걸 하고 있을 때 이 여자는 뭐야?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깜짝 놀라고 있었어, 그죠? 마찬가지, 똑같이 찍는 거야. 잠깐 찍고요. 이 여자 누구였지? A woman. 뭐였어? With her hair. 그렇죠. 이제 영작 되네, 그죠? Hair in a bun은 뭐였어? 셀폰을 보고 있었다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다 어디다 컴마 찍었어 지금? 여기다 컴마 찍었잖아, 그죠? 어. 자, 이 여자도 동시 동작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주 동작이고 이게 부 동작이에요. 여기 어떻게 이거 같은데 또 번 뭐 하고 있어 지금? 여자도 똑같이 그냥 looking at the cell phon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항공관에서 동작이 여러 가지 나오지. 주 동작은 동사로 가고 부동작이죠. 부동작. 그건 다 ing로 컴마 찍고 ing로 하면 돼요. 자, 미국 사람한테 전화. 미국 사람한테 가끔 이런 거 있어. What did you do yesterday? 라고 물어봐. 그럼 미국 애가 막 그러거든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물어봐. 질문 시작. What did you do yesterday? I went home and I watched TV. And I got a phone call. I got a phone call. 이런 다음에 갑자기 얘가 ing 막 남발해요. I watched TV. I got a phone call. And then I was talking to my wife on the phone. Thinking of her, cooking a meal and making ramen and washing the dishes.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얘가 막 ing 막 쓰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 ing가 뭐냐면 그때 전화 받으면서 했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받으면서 I was talking to her on the phone 한다면 뭐야? Watching TV? Making ramen? 저로 가볼게. 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동작 뭐 주동작? I'm teaching English, right? Yeah. I'm teaching the Bible, right? Teaching the Bible. 성경을 하면서 뭐 영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배우는 거야?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야? 둘 다, right? 영어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죠? 성경을 배우려고, 그죠? 이거 영어 공부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I'm teaching English to you, right? I'm teaching English. 근데 지금 teaching English인데 뭐 지금 손도 움직이고 있지 지금. 하여튼 뭐 수업 시간에 별짓 다 하잖아요, 제가 막 수업 시간에 막 농담도 하고 making a joke, dancing도 하고 그죠? 막 뭐 짠짠 dancing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 그러니까 I am teaching the Bible using English, right? I'm teaching the Bible using Charlie is Pastor Charlie teaching the Bible. Okay, teaching the Bible, dancing. Using English, making smile and making body gestures, right? Crazy body gestures and sometimes like 욕, right? 욕도 하면서 하잖아. 그래서 주동작은 동사로 말하지만 부동작을 말할 땐 다 뭐 한다? 컴마 찍고 ing 시작. 컴마 찍고 ing. 컴마 찍고 ing 하면 다 그게 부동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가볼게요. 얘 이름은 수지야. 수지? 어. 얘 이름은 잔이야. 몇 명이 있어? 잔이 있잖아. 잔과 수지가 있지요. 항공간이 아니야. 항공간이야.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주동작일까? 이 여자가 보여요? 이 남자가 보여요? 남자. 아, 그래? 난 남자가 되고 싶구나. 난 이 여자가 보이는데.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그죠? 남자가 보이는 사람 뭐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자가 더 좋은 거지, 그지? 어. 자, 이 남자가 잔이야. 그죠? 이 여자가 수지야. 볼 때는 이 남자가 보이죠? 어. 이 여자가 안 보이죠? 어. 이 여자, 나는 이 여자가 되고 싶은데, 여기서 이 여자가 샥 이렇게 웃고 있으면 이 여자가 보일 텐데. 자, 여자, 이게 주동작이니까 주동작 해볼게. 어. 해볼게. 그럼 뭐야? 잔? 뭐 하고 있어, 잔이? 어, 잔. 잔 어떻게 쓰지? 어. 잔. 맞나요? 어. With his knee. 왜 이래, 나? 아, 죄송합니다. With John. With. 아니지, 아니지. 어, with 하면 안 되지. John. On his knee 하면 되지. On his knee. 이제. 한 무릎 끌었지? 어, 두 무릎 끌었으면은 이건 남편이야. 남편들은 두 무릎 끌어야 돼. 원래 싱글일 때는 한 무릎 끌어. 그러다가 결혼하면 두 무릎 끌고 있어야 돼. 어, 잘못했어. 이렇게. 이건 오니스니야. 이거 붙으면 두 무릎 꿇고 하는 거다. 그치? 어, 두 무릎 꿇으면 뭐라고? 남편이야. 오니스니. 오니스니. 잔 오니스니. 뭐 하고 있어? Made a proposal. 그치? 뭐라고 했다? Made a proposal 하고 있어. 그죠? Made a proposal 하고 있죠? 컴마 찍고 잔이 하는 거 더 하고 싶어. 그럼 뭐야? 반지를 보여주면서지 뭐야? Showing a ring. 그지? Showing a ring to 누구한테 얘기했지? 수지. 수지한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어. 보이죠? 어. 맞나 근데? 자, 수지가 노라고 말했어. 어. 얘가 했는데 수지가 바로 노라고 말했어. 그럼 어떻게 돼? Honest made a proposal 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다 지우고 어떻게 돼? 수지. 그지? 어, 노라고 말했어. saying no 하면 돼. 어. 그지? 왜? 누가, 누가 이 미쳤나? 이렇게 어두운 밤에 이런 거 하고 있어. 난리치게. 그죠? 여기다 뭐 했어야 돼? 막 이렇게 막, 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성이 부족해. 그죠? 정성이 부족해. 다시, 다시. 어. 그래서 봤더니 막 반지도 막 한 번에 알아. 반지도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지? 가짜. 다이아몬드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얘네. 그럼 수지가 뭐야? no 하면서 하겠죠? saying? 수지 saying no. 다 뭐 하면 돼? 컴마 찍고 ing. 컴마 찍고 아인자면 동시 동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어. 그래서 주어가 동사였다. 목적어를 컴마 찍고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죄들은 잘 봐봐요. 어. 다 용서받았지? 자, 내 죄가 왜 용서받았어? 주동작은 뭡니까? 용서받았다는 거야. 해봐. My sins are all forgiven.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죠? 내 죄가 용서받은 근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이거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야. 자, 영어만 쓰면 돼. My sins are forgiven이죠. 뭐가? 컴마 찍고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서야. 그죠? 죽임을 당하면서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Jesus. 자, 당하니까 어떻게 돼? 컴마 찍고 뭐랬어? 컴마 찍고? ing 했다. 컴마 찍고 뭐요? 컴마 찍고 ing. 자, 능동이야? 수동이야? 당했으니까. 수동이죠. 수동. 당했잖아. 당했잖아. 되받당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컴마 찍고 ing에서? being killed.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야? 그렇지. on the. 아우, 잘하네, 이제. on the cross, 그죠? 아빠는 미정령 반을 다 듣고 오셨기 때문에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면서죠. My sins are forgiven.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두 가지 동작을 뭐야? 한 문장에 쓸 수 있는 거. 컴마 찍고 ing. 뭐라고? 컴마 찍고 ing. Jesus being killed on the cross.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한국말 영어만 적으면 돼. 영어만 다 적고 다음 거 해볼게. 자, 이거 한번 문장 다시 만들어 볼게. 내 죄가 다 용서받았어. 자, 난 죄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있죠? 네, 이제 자, 봐. 자, 예수님은, 자, 하나님은 내가 죄 졌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실까 모를까? 알아요. 하나님은 죄를 진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내가 죄 질 때 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모를 것 같죠? 어, 그렇죠.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죄 질 때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몰라요? 하나님 전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요. 알아야 되죠? 근데 알아야 몰라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죄 진 적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죄 지는 게 뭔지 이해 못해. 그럼 뭐 죄인들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봐봐. sympathize 해봐. sympathize. sympathize. 어떻게 쓰지? sympathize? 이건가? 아, sympathize. 맞나 모르겠어. 사이즈인가? 하여튼 sympathize. sympathize 보다. 우리가 예,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고 그래요. 봐봐. 하나님은 인간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됐잖아. 그죠? 하나님은 인간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적으로는 인간의 아픔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경험적으로는 인간의 아픔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는? 십자가 지시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모든 걸 경험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경험을 했는데 사실 죄가 아픈 이유는 죄에는 뭐가 있지? 사망이 있기 때문이야. 죄는 심판을 받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죄와 사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받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intellectually he knew, okay? 인간은 아셨죠? Experientially he knew.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 모욕받는 거 이런 거 있죠? 다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이해 못해.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더래. 근데 그 사람이 딱 한 명 생각나더래. 한 명. 슈퍼마켓. 어디 슈퍼마켓 아들이 재작년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갔더니 위로가 되더래. 알아 몰라. 아무도. 내 아픔을. 나랑, 그 사람들이 내 아픔을 알 수 있어? 없어요? 뭐 없어. 왜? 나처럼 똑같이 경험을 당해야 되잖아. 그죠? 전혀 알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알아 몰라. 알죠. 왜?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힘들었겠을까? 안 힘들었을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들게 사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잖아. 그쵸? 그러면 이 힘들게 사신 님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나를 위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내 죄를 다 없애셨죠? 자, 나는 죄 있어? 없어? 있어요. 나는 죄 있어? 없어? 내가 갖고 지는 모든 죄는 다 뭐예요? 그냥 경험적인 거예요. 따라 내 죄는 실제적이지 않다.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 다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가 있지만 이 죄는 있는 거 없는 거야? 예수님이 가져갔잖아요. 이 죄는 있는 게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면 복음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경험,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실제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인 거야. 지금 내가 실제 죄가 있죠? 내 죄 있어? 없어요? 있죠? 죄 있어요? 경험적으로 있는 거야. 근데 이 죄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다 가져갔죠? 이걸 믿고 뭐야? 내가 경험해서 이 죄를 싸워서 이기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 믿음은 이거 아니요. 하나님 가져가실 줄 열심히다. 이게 아니야. 믿음은 따라다. 믿음은 과거에서 온 거다. 믿음은 과거에서 온 거야. 우리 믿음은 뭐라고 생각해? 미래로 갈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과거에서 온 거야.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가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뭐랬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랬지? 그래서 미래 따라하자. 미래가 안 보일 때는 과거로 가자. 오케이? 미래가 안 보일 때는 과거로 가자. 미래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축복받은 존재야. 축복받지 않은 존재야? 축복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나는 축복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축복받아야지. 내 인생에 지금 저주가 있어. 그럼 이건 진짜야, 가짜야? 실제적으로는 가짜인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 가짜인 거예요. 자, 마귀는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죠? 근데 마귀는 실제적으로 가짜야?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어. 마귀가 타락했어. 마귀가 타락했죠? 그러니까 마귀는 실제적으로 가짜야. 근데 마귀는 실존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귀는 실존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천국에 있지 않더라. 천국에 있지 않는 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천국에 있지 않는 건 뭐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죄는 우리 인생에 뭐요? 불법입니다. 알겠어요? 죄는. 내가 죄를 짓는 건 뭐야? 다 가짜야. 지금 안 돼. 다 부인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야. 자, 이해되죠? 자, 갑니다. 요한은 나타났다부터 갈게. 자, 시작할게. 요한은 나타났다. 그 광야 안에서야. 그 광야 안에서 해볼게. 요한은 나타나. 해볼게. 써볼까요? 요한은 뭐야? 존. 나타났다 뭐야? 나타났다. appear. 이제 외워야지. 단어야. 이제부터는. 그지? appear. 그지? 또 뭐 있어? showed up. 해봐. showed up. showed up. showed up. 아니라 showed up. 자, 요한은 나타났단 말하고 John appear. 광야 안에서 뭐야? In the, 그치, wilderness. In the 뭐야?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자, 요한은 나타났다. 그치? 됐지? 요한은 나타났다. 나타난 게 주동작이다. 그러면서 선포하면서죠? 컴마 찍고 ing. 컴마 찍고 ing. 요한은 나타났다. John appear. John showed up. In the wilderness. 선포하면서 proclaiming.
선포하다 뭐라고? Proclaiming. Proclaiming. 침례를 선포했다. 침례를. 침례가 뭐지? The baptism. The baptism. 자, baptism이야. Baptism. 했는데 그게 뭐에 속한 거냐면 선생님들 그게 뭐에 속하냐면 회개에 속한 거야. Baptism은 뭐야? 회개에 속한 거. Repentance. 그 내용이 뭐야? 내용이? 내용이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repentance. Baptism of repentance. of는 내용이야. 내용. 자, 침례의 내용이 뭐라고? 소속. Repentance에 관한 거야. 목적으로 하는 거야. 목적으로는? For. For죠. 자, 그 용서를이야. 용서. 용서를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뭐야? The forgiveness. Forgiveness야. Forgiveness. Have a forgiveness. 그냥 용서인데 그 용서의 내용이 뭐니? 누가 진 죄야? 용서의 내용이 죄들에 대한 용서야. 죄들에 대한 용서. 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랬죠? 네. 내가 요한이야. 그 다음에 누가 와? 예수가 오셔. 여기 누가 있어? 너라는 사람이 있지? 기독교 길을 예비하는 거야. 자, 요한이 이 사람이 예수 만나기 위해서 요한이 맨날 해야 되는 게 뭐야? 너는 뭐다? 죄인이다. 죄를 얘기해야 돼. 그 죄는 뭐다? 불법이다.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치? 그 죄를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되어서 이 사람이 뭐야? 회개하면 예수님의 불침례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해야 될 일이 뭐야?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걸 그 사람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걸 하면 그게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신앙이 뭔지 알겠죠 이제? 신앙생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단순히 침례 요한 하는 게 아니라 전성도가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의 핵심이 뭐냐? 어떤 사람의 인생을 갔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대. 그죠? 예수 믿을 사람 같대. 예수 믿는 사람 같대. 똑같은 거야.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딱 보면 알지. 예수 믿을 사람. 보면 알아요. 제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제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 전하는 거야. 느낌 있다니까? 느낌 아세요? 느낌 있다? 느낌 아니까? 같이 전도하는 거야? 가서 얘기하면, 너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야. 시작은 나 그걸로 시작해. 너 하나님 믿지? 안 믿어? 왜 안 믿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상하다. 너 왜 안 믿고 있니? 너 이거 아니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전도할 필요 없어. 그 사람한테는.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영빨 좋아하지 말아줘. 그것도.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다니지? 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가서 왜, 다녀야지. 왜 안 다녀? 에이, 왜 그래. 다녀. 왜 다녀? 빨리 다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야 돼. 너는 가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회개를 나쁘게 전하면 안 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죽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회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따라서 회개는 좋은 거다. 근데 복음을 좋게 전해야 되죠? 네. 근데 복음을 나쁘게 전하는 사람 있어요. 막 너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 그거 믿어야 천국 간다 식으로 해야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그거 버려야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갈게. 모든 됐죠? 제들에 속한 됐죠? 다시 가볼게. 자는 나타났다. John appear. John showed up. 광야 안에서 in the wilderness 선포하면서 proclaiming. 자, 오늘 이거지 핵심 뭐야? proclaiming. 그 다음에 침례를이죠. baptism인데 여기서 속한이야. 속한. 내용이 뭐라고? baptism 내용이 뭐라? 내용. 내용을 얘기할 때 뭘 써야 돼? of를 쓴다. 내용을 뭐다? 침례인데 뭐야? 회개에 속한 침례야. 내용이 침례의 내용이 뭐야? 회개에 관한 거야. Baptism of repentance. Baptism of repentance.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사 삼고 뭐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잖아요. 그죠? 그 침례를 주는 건 당연히 그냥 물 속에 끌고 와서 담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서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져가신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게 침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잘 들어. 여기 현상이 현상. 그죠? 현상은 본질을 따로 갖고 있죠? 본질. 자, 와이프한테 내가 다이아몬드 링을 줬어. 그죠? 이 다이아몬드 링을 왜 줬지?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랑을 하면 다이아몬드 링이 생기는 거네? 그죠? 다이아몬드 링을 딴 사람한테 준다고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죠. 이건 뭐요? 이건 현상이고 이게 본질이잖아.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침례만 맨날 주면 돼? 침례를 준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침례의 핵심 뭡니까? 그 사람의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그걸 주잖아? 그럼 침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사람이 주는 침례야. 목사님이 주는 침례야. 그래서 이 침례가 이루어지면 누구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야?
성령의 침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침례가 이루어져야지 성령의 권능의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침례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의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역사 따르신 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서 죄라는 건 뭐지?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아직도 내가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할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뭐지? 성경을 가리키는 거다. 영어로 성경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 영어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 더 이해가 돼봐. 요한은 단단하다. John appear sure in the wilderness 선포하면서 proclaiming 뭐를? 침례. 뭐에 속했어? The baptism of repentance. 자, 에워지지 이제. Baptism of repentance, right? 해봐. I gotta. Proclaim. The baptism of repentance. 나는 뭐 해야 된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Those who I know. 그지? 자, 시작. I gotta. Proclaim. The baptism of repentance. Baptism of repentance.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봐. To God's people. 그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Pre-Christians라고 그래. Pre-Christians. 뭐라고? Pre-Christians. 뭐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보면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같이 해야 돼. 자, 목적으로 하는 뭐라고? 목적으로? For the forgiveness. Forgiveness의 내용이 뭐지? Of sins야. 여기서 sin이 아니라 sins입니다. Sins, 복수로 나와요. Of sins야. 죄들에 속한이죠. 이 죄들은 막 여러 가지 있지, 그지?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지? 그 많은 죄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뭐야? All the people. 자,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지? 왔는 걸 어떻게 쉽게? 그냥 from이야. From. 자, 지역이야, 지역. The reason 해봐. Reason. 지역이 뭐라고? Reason. 아니면 area. 좋지? Area. From the reason 해봐. From the reason. 자,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 뭐라고? All the people from the reason. 자, 지역이니까 지역은 지역 안에는 이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지역. 자, 대전 지역은 뭐야? The reason of 대전이죠. 그래서 속하냐? 또 이거 진짜 많이 써야 돼. Of. 오케이? Reason. 어디에? 그 내용이 뭐야? 그 지역의 내용이 뭐지? 유대와 예루살렘이죠. 뭐야? Judea. 해봐. Judea and Jerusalem. 해봐. Jerusalem. 렘인데 럼이 럼. Jeru. Jeru 봤죠? 어발음이야. 어발음. Jerusalem. Judea and Jerusalem. All the people. 온이 뭐라고? From the reason of. 자, reason은 속해. 뭐 내용이 있어 없어. 있죠? Of. 그래서 of를 의라고 외우면 안 돼요. 이게 한국 사람이 of를 의라고 배워가지고 이게 of의 다양한 표현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부는 의의가 아니야. 어부는 소속입니다. 내용, 그 안에 것들, 안에 속한 것들 다 나오는 거야. 자, 위즌인데 이 위즌은 어디 속해 있니? 주디아와 제루살렘에 속해 있죠. 그래서 어부는 그 안에 내용을 말할 때 쓴다. 오케이? 내용을 말할 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뭘 때? 방법일 때만. 방법일 때 내용이야. The reason of Jerusalem and Judea. Judea and Jerusalem. 자, 봐봐. 모든 사람들 뭐라고? All the people. 온 거 뭐야? From. 지역이 뭐지? The reason. 어느 지역, 어디에 속했니? Judea and Jerusalem에 속한 침례를 받았다. Were baptized. 받았다 뭐였죠? 받았다? BD였죠? BD. 예, 받았다. Were. 침례를 주다? Baptized. 침례를 받다? Baptized. Were baptized. 한국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 받았다라면 receive. Receive baptism도 괜찮아. 뭐도 된다고? Received baptism. Received baptism 괜찮고? Were baptized. 그죠? 누구에 의하여? By John. 의하여 John. 그 침례를 받았다 뭐라고? Were baptized by John. 아니면 Received baptism. 됐죠? Received baptism. 다시 갈게. 모든 사람들 뭐라? All the people. On이 뭐야? From. 지역에서 the reason 어디에 속한 지역? Of Judea and Jerusalem 뭐 받았다고? 침례 받았다. Were baptized 누구에 의해서? John에 의하여 by John 되겠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They were 쉽지? They were 자 이건 receive로 바꿔볼까요? 아 이거 쓰지 말고 got다 이건 They got baptized 자 형용사를 받는 거 했지 그지? Got become
뭐 sit 개 동사 했잖아, 그죠? 어, remain, stay 했어요. They got baptized 요단강 안에서지 in the Jordan River. Jordan River. Jordan River. 요단강이 뭐라고? Jordan River. 자,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고백하면서 또 나왔죠? 어, 컴마 보이고 뭐야? 고백하면서 고백하다 뭐야? Confessing, confessing. 아, 그건 proposing이고요. Proposing은 고백이고, 이건 고백 아니야. 이거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어, 그지? 어, 고백하면서 뭐야? Confessing. Confessing. Confessing, 자신들의 죄 뭐야? There. 그치, there. Sins.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They got baptized. 해봐. They got baptized confessing their sins. 그지? They got baptized. 그들은 침례받았다. They got baptized. 요단강에서 in the Jordan River. 고백하면서 confessing 자신들의 죄를, 죄들을 their sins. 자, 여기서 sin, 죄들이죠. 성경에서요,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할지 있지? 그거 단수로 써요, 단수. 그건 뭐예요? 세상 죄.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오케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단수로 써. 그 다음에 나머지 죄들 있죠? 나머지 죄들,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사는 죄들 있잖아. 그거 다 복수로 써요. 자,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게 있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동 있지? 두려워하는 것도 죄예요.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 거 다 뭐라고? S를 써. 아직까지 뭐야? 아직까지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뭐지? 주권, 통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 하나님 딱 하라겠는데 안 하는 거 있죠. 그거는 S를 푸는 거야. 그 죄를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일은 뭐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단계가 나오는 거야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는 단계. 내가 믿음이야, 그지? 내가 믿었지? 내 씬을 고백했어, 그지? 내 예수 믿는 백성이 됐어요? 근데 내 안에 아직도 뭐가 있어? 씬스가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거를 놓고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 이 죄를 고백하죠? 이 죄를 고백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지금 그 죄를 해결했대, 고백했대. 고백했대요. 이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서 그러네요, 하나님 하면서 뭐예요? 내 인생이 뭐야? 이 부분에서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그러면 누가 와? 주가 오신다고. 그걸 뭐라 그래? 성령의 뭘 받는 거야?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필요한 거지? 그죠? 전도자도 여기서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아직도 가지고 붙잡고 징그럽게 잡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났을 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뭘 해야 돼? 그럼 뭘 깨야 돼? 프라이버시가 무너지잖아, 그러면. 그죠? 이 프라이버시를 목회자가 설교할 때 건들죠? 남한테 얘기하기 싫은데 그거를 하나님이 말을 시킨단 말이야. 그죠? 설교 시간에 말을 하는 거야. 그죠? Put one simple message into several thousand different ways로 말을 하잖아.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이 설교 끝났는데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야, 로마서 본문 오늘 강의했잖아. 어떤 놈이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나 봅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야. They are ticked up, right? 화나고 열받아서 뭐야? 목회자를 싫어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이 손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러면 뭐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받았지만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뭐예요? 따라서 구원받았으면 능력받자. 아니 왜 구원을 받았는데 능력을 안 받냐고. 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야?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의로워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뭐야? 내 인생에서 경험적으로 의로워져야 돼요. 아멘? 경험적으로 의로워질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단계에서 넘어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경험 안 했다고 해서 안 믿는 거 아니야. 구원 받은 거예요. 여기서 별짓 다 해도 뭐 난 구원 받은 거야. 한 번 구원 받은 건 끝까지 구원 받은 거야. 근데 뭐야,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걸 부끄러운 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건 있을 수 있어 없어? 큰일 나지. 천국 가서 부끄러우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부끄러워. 그럼 어떻게 돼? 그거 영원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가는 거.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갈게요. 되게 뭐 한다고? 성경을 배우는 거야. 뭐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워야지. 이걸 알아야지 영어도 능력을 받을 수 있겠죠. 다시 갈게. 자, 요단강은 물들었다. 요단강은 물들었다. 물들었다가 smear with야. 해봐. 요단강 뭐라고? smear with. 요단강. 더 해봐. 더. 자, 요단강은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네. 사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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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rdan River야. Jordan River가. 자, 요단강 물들었다가. 자, 물들게 되었다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became도 되고 뭐도 된다? got도 된다. 이 was만 쓸 필요 없어. got 쓸게. 해봐. Jordan River got smeared야. 어떻게 써 smear가? smeared, yeah, smeared. 자, 더러워졌단 뭐예요? got dirty죠. 그래서 요단강이 더러워졌어. 침례 요한이 침례 막 설교하잖아. 그럼 죄를 막 드릴 거 아니야, 그죠?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더럽게 뭐야? 눈물 흘리고 콧물을 날리시지, 그죠? 예배 시간에 눈물을 콜리치는 거야. 콧물 흘리고 막 난리치는 거야. 눈물 막 나고, 눈물 막 나고, 막 몸이 막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다 피인 거 아시죠? 피. 물이 피야, 다. 막 피를 쏟는 거죠, 우리가. got smeared with, yeah. 뭐뭐로 뭐야? with. 그들의 죄들 뭐야? Their sins. 뭘로? 그들의 죄로 요단강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이 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나는 너희들의 죄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죄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죄들이 있어 없어? 경험적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없는 겁니다. 다 가져가신 거예요. 따라서 다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구원파는요. 구원파는 죄를 뭐야? 딱 이거로만 보는 거야. 죄. 뭐로 보지 않는 거야? 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예수 믿잖아. 그럼 끝나. 죄 회개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예수 믿어도 회개해야죠. 예수 믿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죄잖아. 그런데 사실 이 죄가 죄들로 나타나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 믿긴 믿지. 근데 예수를 내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들로 믿지 않는 부분이 또 나타나.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지금 우리 코스가 뭐였죠? 이 앞에 코스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영어. 믿정령이잖아. 그래서 일부러 단어를 그런 거 쓴 거예요. 이 안에 다 뭐가 들었어? 말씀이 들어있는 거야. 다시 요단강은 물들었다. 뭐라고? Jordan River got smear. 물들었다. 뭐 이렇게 떼들었던 게 뭐야? 떼들은 게? 떼탄 거. 떼탄 게 뭐라고? smear. 떼탄 게 뭐라고? smear. 흠뻑 더러운 걸로 이렇게 가득 찬 걸 영어로 smear. smear. 해봐. smear. Jordan River smear. smear with their sins. Yeah. with their sins. 자, 요단강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셔야 돼요? 죄를 경험하러 가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험하러 가신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잡아요? 잡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지옥에 3일 갔다 오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평생의 모든 삶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지 않는 죄들 있죠? 그 모든 죄들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사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들 때문이에요. Not only sin, but also the sins예요. 그래서 우리와 죄와 죄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예수 믿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는 모든 죄들을 위해 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모든 죄들은 이제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 된 거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죄들은 불법이야. 자, 따라 그 내 죄들은 내 인생에서 있는 도둑과도 같다. 도둑이야, 도둑. 도둑 어떻게 돼? 쫓아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천사들이 어떻게 해서 천사들을 부리는 용을 줬다고 그러죠. 자, 도둑은 내 힘으로 쫓아내야 돼? 경찰을 불러야 돼? 경찰을 불러야 돼. 그 경찰 역할하는 게 천사들이야. 그래서 기도해서 천사들을 보내야 돼요. 요즘 사람들 천사를 안 믿어. 천사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이 직접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 그지?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천사도 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천사들은 일할지어다. 아멘. 천사들 일할지어다. 내 인생에서 일할지어다. 내 일터에서 일할지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천사 부릴 수 있다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부릴 수 있어요. 그럼 천사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할때 역사가 일어났어? 간절할 때야? 아니면 예수 믿을 때야? 예수를 믿을 때 천사 역사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네. 뭐요? 오직 예수. 어제 내가 잘못 써놨더라고요. 솔로스 크리스투스야. 솔로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는 거야. 세러스 크리스토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오직 예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시 읽어봐, 그죠? 지금 이거 마가복음만 제대로 딱 알아도, 마가복음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랬죠? 마가복음은 누가 전한 복음이랬어? 마가가 전한 복음이죠? 근데 마가는 누구랬어? 마가는 열두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누구죠? 베드로의 통역관이에요. 마가가 누구라고? 베드로의 통역관.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전한 복음이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어디 가서 순교했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오케이? 로마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 받고 로마가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 무너졌죠?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는 복음이 뭐야?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로마는 당시에 뭐였지? 세상 중에 세상이죠. 세상의 땅끝이었죠.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거야. 그럼 회사에 있는 우리들, 회사에 가는 우리들, 그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배워야 돼. 그죠? 마가복음이 결국은 세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AD 313년에, 물론 베드로는 죽었지만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무너뜨리는 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영어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걸 해야 돼? 우리 인생에 마가복음, 그리스도, This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gins like this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해, 그죠? 선지자 이사야, This is written in the book of Isaiah, 그죠? By prophet Isaiah. 뭐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죄들을 방관하지 말고 그것을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뭐야?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통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씩 쟁취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